감독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. 끝없이 내려가야 된다.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핵심은 부잣집하고 어떤 그에 반대되는 반지하집의 어떤 대비? 공간의 배치 자체가 이 영화의 드라마잖아요. 구비구비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비밀들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비밀의 레이어들이 있고, 실제 그 뭐 서울시내 어떤 동네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트입니다. 그 동네를 정말 뜯어다가 세트에다 지어놓은 것처럼 실제 그런 집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서 배우들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. 되게 아늑했거든요. 정말 실제로 냄새도 났고, 아, 미술 감독님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. 리얼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소품팀이 만들어서 실제 촬영할 때 팔이나 이제 모기 같은 것들이 윙윙거리고, 가스레인지 주변에 어떤 기름때를 실제 만들고, 어떤 벽지에 묵은 냄새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오래된 옷가지라든지 어떤 오래된 가구들이 들어오면서 지하의 특유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만들려고 했었어요. 말도 안 되게 너무 커요. 공간에 눌릴 정도로. 군더더기가 없고 크고 반듯한 집, 결제된 컬러하고 건축 자재,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작가들의 가구 혹은 작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. 실제 이 집이 1층 같은 경우는 대지가 한 550평 정도가 되고요. 건물 평수만 한 200평 가까이. 척척산중으로 그 주문사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흡수하면서 동시에 이게 그냥 척 보면은 흔히 우리가 보는 멋진 부잣집처럼, 영화가 중반을 거쳐 후반으로 가면 더 깊은 수직적인 이제 공간적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모든 인물들을 그 수직적인 배열 속에 한번 넣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